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이 대놓고 추미애 장관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의혹 문제라고 하면서 황제 휴가 막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 조국 장관에게 썼던 짓이죠. 정의롭지 못하,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갖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게 그들의 컨셉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얘기하는 게 조국도 아버지 특혜.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의 아들도 어머니가 그 당시에 민주당 당대표라서 특혜를 입었다. 이런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컨셉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미래통합당의 어떤 신 이름을 까먹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 이름을 잘 몰라요. 신모모 전뭐 중장 출신이라는 의원이 본인이 녹취록을 깠다라고 그러고, 아까 제가 낮에 방송을 잠깐 해드렸죠. 저는 추미애 장관님 보좌관이, 그 당시에 국회의원 시절에 추미애 장관님 보좌관이 군 지원장교한테 전화를 해서 휴가를 연장해달라고 하는 그런 녹취록인 줄 알았던데, 알고 봤더니 일방적으로 군 장교의 어떤 유도질문이 있었겠죠.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럴걸요. 뭐 이런 대답이에요, 보니까. 그게 마치 추미애 의원 시절에 보좌관이 그 군대에다가 전화해서 그 녹취록이 아니라 얼마 전에 사실 확인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네 의원실 관계자가 군에다가 전화해서 그런 녹취록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무슨 녹취록을 깠다라고 하니까 추미애 보좌관이 군대에다가 전화한 녹취록이 마치 존재하는 것 같이 그런 지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 변호인단의 입장입니다. 예, 판때기 없이 그냥 크게 갑시다. 예, 판때기 봐서 뭐해? 아니, 내 얼굴 봐서 뭐해? 지금 입장문 제출 배경 이거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는 법무부 장관 아들, 즉 추미애 장관님의 아들의 서모 씨의 변호인이에요. 변호사들이 쓴 겁니다.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불쓱 메일을 보게 된 그러니까 보낸 거고. 이거 그 서모 씨의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한 고발이 뭐 이거 법세련인가 한 거죠.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한 내용이 이루어진 조사 결과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변호인들이 아무리 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변호인은 검찰이 오히려 추미애 장관과 그의 변호인단이 오히려 여러분들 신속하게 수사를 해달라 그러고 있어요. 잠깐 어디 있니 이거? 어디 갔니? 오히려 변호인단이 검찰에 신속하게 수사를 해달라.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최근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의혹 제기가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일부 정치권 일부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됨에 따라서 개인의 명예와 뭐, 그래서 사실을 알려드려야겠다라는 변호인들에 대한 입장문입니다. 하나하나 봅시다. 추미애 장관의 아드님은 입대 전부터 여러분들, 양쪽 무릎이 좋지 않아 통증을 느끼고 있던 중, 2015년 4월경 삼성 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그러니까, 군대를 가기 전에, 응? 2015년에, 군대는 2016년에 갔어요. 그러니까, 군대는 2016년 11월 28일 날 카츠사에 간 거고,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2015년 4월에 무릎 수술하면요, 군대 안 가죠. 엄마가 잘 나가는 정치인이고 그러면, 2015년 군대 가기 전에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군대 안 가겠죠. 이건 박수 받아야 될 일이에요. 무릎을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2016년 11월 28일 박근혜 국정농단 터질 때 카츠사에 지원을 입대하였고 2018년 8월 27일까지 21개월의 군복무를 만기 전역하신 분이에요. 그 후에 서모 씨는 오른쪽 무릎마저 군대 가기 전에 왼쪽 무릎 수술을 했는데 오른쪽 무릎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한쪽 무릎이 아프면요 걸음이 부자연스러워져요. 한쪽
한쪽 무릎이 아프다 보니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왼쪽 무릎이 아프면 오른쪽에다가 자꾸 힘을 의지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또 비유의 황제잖아. 왼쪽 어금니가 썩었어. 그럼 고기 먹을 때 오른쪽으로 씻게 돼.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떻게 돼? 오른쪽도 썩게 되는 거예요. 그쵸? 오른쪽 치아가 아프면 왼쪽 치아로 씻게 됐고 왼쪽 발이 아프면 오른쪽에 기대가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균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른쪽 무릎마저도 2017년 4월경 이미 군대 간 지 6개월 정도 지난 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던 삼성 서울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그러니까 군대에서 오른쪽이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자기 왼쪽 무릎을 수술을 받았던 병원으로 다시 갔더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진짜 이게 나쁜 놈들이, 여러분들, 이게 아프지도 않으면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 수술을 하면 의과사 제대를 하겠죠. 다 전부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제 말 이해가 가죠. 진짜 군 생활을 하기 싫거나 본인이 회피하고 싶었다 그러면 군대 가기 전에 무릎 수술을 받은 것 같고도 군대를 안 갈라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막상 가보니까 군대 생활을 하기 싫었다 그러면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고 당연히 의과사 대제를 신청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해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대 복귀 후 지원반장에게 보고하고 4월 12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통해 병과 관련 서류를 발급받았으면, 그러니까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과라는 게 뭐냐면요, 군대에는 정기휴가가 있고요, 병과가 있어요. 근데 이를 근거로 10일간의 1차 병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6월 5일부터 2017년, 그러니까 열흘간 휴가를 받아서 1차 병가 기간 중에 오른쪽 무릎을 수술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6월 7일부터 6월 그 14일, 6월 5일부터 6월 14일 휴가 기간 열흘 중에 6월 7일부터, 나가자마자 6월 7일부터 6월 9일 입원 후에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무릎 수술 받고 나면 무슨 뭐 마징가 제트야? 응? 바로 뛰어다녀? 집안에 여러분들 부모님들 관절염 수술하시거나 그런 분들 수술하고 나서 바로 무슨 100m 달리기 하나? 당연히 수술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왜 그러냐면 군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만히 있고 싶어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대 활동은 물론 일상 거동조차 불편한 상황에서 부득이 본인이 쓸 수 있는 2차 병가를 신청해서 무릎 수술을 했는데 이틀간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어떻게 여러분들 그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월 15일부터 6월 23일간 9일간의 2차 병가를 받아요. 병가를 연 2회 가는 경우 10일에서 1일을 삭감을 한대요. 그래서 총 19일간 나간 거예요. 2차 병가 기간인 6월 21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했고 부대 제출용 소견서 발급을 신청하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실밥도 제거가 안 된 상황에서 부대 1차 휴가를 복귀를 했다가 실밥도 제거해야 되고 증상을 다시 봐야 돼서 2차 휴가를 낸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수술 부위와 붓기가 빠지지 않아서 통증이 지속돼서 그러니까 2차 19일간의 휴가를 복귀한 다음에 정상적인 부대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올해도 아니야 2, 3일간의 병가 연장을 간부에게 물어본 거지. 제가 아직 붓기가 안 빠지고 그래갖고 한 2, 3일간 병가 연장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병가 연장을 문의하게 된 것은 1차 병가를 가기 전에 지원 반장으로부터 병가가 30일까지 가능하다는 사전 교육을 받았대요. 없는 법을 추미애 장관 아들이래서 이틀간 연장해 준 게 아니라 휴가를 가기 전에 지원 단계로부터 병가는 30일까지 가능하다라는 사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 그런데 막상 병가 연장 신청을 하는 연장 신청을 하니까 병가는 어렵고 휴가를 써야 된다 그래갖고, 원래 병가 30일까지 된다 그래갖고 병가를 썼다 그러면 병가를 연장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병가는 안 된다 그래갖고 그래서 2박 3일은 휴가를 쓴 거예요. 휴가를 쓴 거고 관련 규정이 여기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휴가 등의 보장,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 외출 외박을 보장받는다.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 법령 시행령 12조 청원휴가. 지휘관은 군인의 신청한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본인이 부상, 여기 부상이죠.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 질병 등으로 본인의 30일 이내라고 돼 있죠. 분명히 돼 있죠. 여기 분명히 이제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요양이 필요할 때 30일 이내에 휴가를 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전혀 위반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추가 자료 치료를 그래서 병원에서 휴가 일정을 그 이후에 복귀를 했고 27일을 마친 복귀를 했고 부대 생활을 마치고 2018년 8월 27일 약 한 1년 전에 만기 전역을 했는데 여기 다 나와요. 수술 및 휴가 일정 상세하게 다 속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고 의혹 제기 어떤 의혹 제기를 했냐. 그러니까 지금 더 뭐죠? 미래통합당의 서모 의원이 얘기하는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가 기간 만료 무렵 당직 사병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 증언을 하고 있다 그래요. 당직 사병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A가 휴가 복귀를 하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집이라고 하면서 복귀를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직 사병이 야 너 복귀 날짜인데 왜 복귀 안 해? 라고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추미애 장관 아드님에게 물어봤더니, 아들이 소속된 카츠사 부대에서 근무했던 A씨는 그 사람이 전화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12일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당시 내가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추장관 아들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며 그 후 추장관 아들의 전화를 걸어 부대에 복귀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2, 30분, 그러니까 전화 통화하고 나니까 2, 30분 뒤에 이름을 모르는 대위가 찾아와 추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을 처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출처 제1보면 뭐야? 중앙일보잖아.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연장 불허 낯선 대위가 뒤집었다. 얘네는 기사를 이따위로 보는 거야. 종합일보.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명. 먼저 병가 기간 만료 무렵 당직 사병이라고 즉 중앙일보와 인터뷰했다라고 얘기하는 당직 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A는 병가 기간 만료일인 2017년 6월 23일 당직 사병이 아니었습니다. 다 뻥이야! 중앙일보 기자에게 인터뷰를 해줬다는 당직사병은 당연히 군대는 당직사병 일지가 있어요. 당직사병 일지를 봤더니 그날 제가 당직사병이 아니야! 어? 그리고 2017년 6월 23일에 당직사병은 A가 아닌 제3자로 확인됐고 추미애 장관 아들은 이날 A씨와 통화한 사실도 없대요. 추미애 장관님이 아들이 뭐가 아쉬워갖고 전화통화하면 했다 그러지 전화통화를 그 당직사병과는 한 사실조차 없고 당시 자기가 당직을 썼다는 A씨는 서모씨와 근무팀도 다르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A씨가 당직을 썼다고 주장한 A씨가 당직을 썼다고 주장하는 25일 일요일은 이미 서모 씨의 휴가가 처리가 되어 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 그 A씨라는 사람이 종합일보랑 인터뷰에서 자기가 25일날 당직을 썼다. 근데 얘가 휴가 복귀를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 그래서 무슨 그 전화 통화를 했더니 무슨 대위가 와서 나한테 휴가 처리해주라고 했다라고 얘기 아까 나오죠. 근데 이미 휴가가 처리돼서 휴가 중이었고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잖아. 이미 내가 휴가 중인데 그 당직사병이랑 통화할 일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금요일까지 휴가일 경우 일요일 저녁엔 복귀하는 게 일방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에 이상한 게 뭐예요? 휴가가 금요일까지면 일요일 저녁에 복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휴가가 금요일까지면 금요일날 복귀하는 게 맞는 거지. 나 군대 있을 때 휴가가 금요일까지면 금요일까지 복귀하는 게 맞는 거지. 휴가가 금요일까지인데 왜 일요일까지 복귀해? 말이 안 되잖아. 언론 기사가 말이 안 돼. 안 그래요? 휴가가 금요일까지야. 그러면 금요일까지 들어와야지. 왜 일요일까지? 말이 안 되는 거지. 당직사병이 일요일까지 복귀하는 게 말이 돼요? 금요일까지 휴가일 경우 일요일 저녁에 복귀하는 게 일방적이라고 주장했는데 휴가가 금요일까지면 휴가가 금요일날 복귀하는 게 맞는 거지 일요일날 복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자기가 종합일보랑 인터뷰한 A씨가 자신이 근무를 썼던 일요일 25일에 휴가 처리가 된 것처럼 주장하기 위해 지어낸 말로 보인다. 공작이야 이것도. 이것도 보니까 군원유착이야. 군원유착. 이거 군원유착이네. 검언유착이 아니라. 그쵸. 이건 군원유착. 따라서 25일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이고 이는 전형적으로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고 N차 정보원이 전형적인 얘기인데 이러한 뭐 하여튼 이랬다.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변호인들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변호인들은 처음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얘 앞뒤 말도 안 되고 얘가 주장하는 거 다 거짓말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대요. 처음에는 검찰에서도 확인했더니 이게 아유 허위 사실이구나라고 해서 검찰에서도 확인을 해갖고 검찰도 확인하고 변호인단도 확인했더니 이게 별로 신빙성도 없구나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걸 뒤늦게 지금 국민의 암 종합일보와 국민의 암들이 지금 이거를 정치 공세를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고 악의적인 허위 유포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황제 휴가라고 하면서 지금 종합일보가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야, 내 얼굴 어디 갔니? 야, 내 얼굴 어디 갔어? 야, 이거 화면이 없어졌다. 아, 여기 있구나. 서모 씨는 서모 씨라는 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지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병가 신청을 하였고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하려 했고 또한 2차 병가에 있어서도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삼성 서울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 서모 씨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병사로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추미애 장관의 아들 즉 추미애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백으로 휴가를 연장한 것 같이 서모 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병가에 대한 결재권자의 명령도 없는데 사병이 병가를 낼 수는 없는 거죠.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군 관계자가 1, 2차 병가에 관한 기록은 누락되었으나 병가를 위한 서모 씨 면담 관련 기록은 연대 통합 행정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다고 진술을 합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병과 기록이 누락되어 그러니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오류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연대 통합 행정 시스템에는 입력이 되어 있다고 진술을 해요. 연대 통합 행정 시스템 입력 내용을 확인하면 병과의 근거가 되는 기록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혀야 된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가를 간 것을 마치 아파갖고 수술한 사람을 마치 거짓말을 하고 휴가 간 것처럼 취급하면서 황제 휴가 이 말이 나쁜 의도죠. 분명히 무릎이 아파갖고 병가를 낸 병사에게 황제 휴가래요. 진짜 나쁜 놈들이죠. 수술까지 받아갖고 군 생활하다가 수술까지 받아갖고 병가를 낸 사람을 황제의 휴가래요. 휴가가 아니죠. 병가죠. 분명히. 이거는 객관적인 진실을 떠나서 마지막 서모 씨가 삼성 서울병원에 확인해 본 결과
8월 6일 서모 씨에 대한 의사소견서 일반 진단서를 서울 동부지검에서 이미 서울 동부지검에서 발부 받아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수사 당국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추미애 장관님 아들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검찰에 신속하게 수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 아니 마치 법무장관이래서 자기 아들의 수사 사건을 막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신속히 수사해달라는데도 수사도 안 해. 언론 플라이만 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제가 오늘 자세하게 변호인단의 입장을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가시죠?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관님 아들 변호인단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황제 휴가라는 건 정말 악의적인 단어예요. 무릎이 아파갖고 수술했던 근거까지 있고 모든 서류가 다 있는데 그렇죠? 이런 나쁜 추미애 죽이기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저 적폐들의 총공격 응? 검찰 수사해 빨리 응? 누가 수사를 막어? 왜 질질 끌면서 언론 플레이해? 오늘 법무부 왜 적폐들은 추미애 장관을 죽이려고 하냐? 결국은 이거는 또 다른 중앙일보와 서모 씨라는 A 뭐 근무자라는 사람이 허위 사실을 이 내용만 보면 중앙 채널 A가 유시민 장관을 죽이려고 그랬듯이 이번에 중앙일보는 추미애 장관을 죽이려는 계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중앙일보는 추미애 장관을 잡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아들을 이용해서 당직 근무를 쓰지도 않았던 A 병사와 입을 맞추고 저런 일을 꾸몄다 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많이 제가 이따가 영상을 올리면 많이 좀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